안녕하세요. 아저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두란도 어린이 그림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근데 언제죠? 이쪽 넘어가고 이쪽 안 주님이 기도해봤죠? 그 다음엔 여기에요. 뿡뿡이 잠재게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3장 27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배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금방 깜빡 잡이되셨어요. 잔잔한 파도가 일어 배는 이후에 살랑살랑 춤을 추었죠.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배 안으로 파도가 소정을 들어쳤어요. 바람은 허익신하게 제자들을 떼어놨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힘들면 깨우는 소리쳤답니다. 배가 가라앉으려면 해요? 가만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 하느냐? 곧 예수님이 폭풍이 멈추라고 꾸셨어요. 눈은 깜빡할 사이에 폭풍은 잠잠해졌답니다. 두 가자 기적. 마태복음 9장 18장 26절. 마가복음 5장 21장 43장 절. 누가복음 8장 40장 56절. 언니나 이야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가 숨을 쳤어요. 예수님 가셔서 내 자다들 좀 고쳐주세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소리를 내시면 그 악의 병이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빌게 향했었어요. 가는 길에 사람들이 큰 무기를 예수님이 따라왔어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무리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열두 동에이나 안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도 여인의 병에 고쳐주시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자기 병에 고쳐주시라고 여인은 굳게 믿었어요. 여인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지만 손이 돼도 병이 나을 거야. 여인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병이 겨우 어찌로 손 닿았어요. 그 순간 정말 다 나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 걸음이 찍어 주시를 돌봐보았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눈령이 내 몸에서 나은 것 알고 있다. 여인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손 댔어요. 예수님이 살짝 웃으시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 때문에 너 병이
난 그런다. 이제 편하게 가거라. 마침내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이의 말이 이미 죽는걸요? 예수님이 예수에게 말씀하세요. 아이오야, 나이 비어라. 내 딸이 죽지 않다고 자고 있는 거란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두 집 밖으로 나가라고 예수님의 손을 걸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두 집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소년이 침실로 갔어요. 예수님은 소년 귀를 모두 끌고 앉아 말씀하셨어요. 사랑스러운 아이야, 깨어나렴. 그러자 소년은 눈에 반쩍 뜨며 자리에 바치지만 앉았어요. 야유는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를답니다. 어부들의 그물. 마태복음 13장 47장 49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들어주시면 어린애 어두우는 배를 타고 나갔어요. 어부들은 해벌을 돌아와 그물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잡혔는지 살펴보았어요.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들은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모두 던져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어부를 그물을 갖다 달아 모두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자. 하지만 천사들은 와서 믿음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가려 내 거란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예에 나가 살게 될 거야. 수천 명을 먹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13장 21절, 마가복음 6장 30장 44절, 누가복음 6장 10장 17절, 요한복음 9장 1장 15절, 5절.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어요. 조용히 쉴 곳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고 빈들로 가셨어요. 그래,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시 따라왔답니다.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보 건가 너무나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축복하고 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지난 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말했어요. 날 저물에 있어 한 사람들의 그만 집으로 돌아 저녁에 먹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먹일 것을 주면 된단다. 누가 놔둬야 먹일 음식을 가진 게 있을 가다 없었어. 제자들은 한 소년을 찾아냈어요. 빵 다섯 개가 덩이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말씀하셨어요. 소년을 데려오여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적임빵으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으려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이제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은 모두 앉게 해라. 그러자 예수님은 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를 들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